하나, 둘, 셋, 알로! 오늘 가십걸 조자매는 혼자서 진행을 할 건데요. 저희가 한몇달 전부터 위클리 가십걸 조자매라는 쇼츠를 시작을 했거든요. 일주일에 저한 편, 작은 조씨 한 편에서 매주 두 편씩 해외 가십 뉴스를 하고 있는데요. 그 1분 안에 뭐 이런 사건도 있었대 이러고 노래 가사도 해석하고 이게 가능하지가 않잖아요. 중요한 소절 한두 소절만 이제 제가 이제 해석을 했었는데 전체 풀로 해주면 안 되냐 이런 요청이 너무너무 많이 온 거예요. 사실 이거는 이제 계획돼 있던 영상은 아닌데 갑자기 쇼츠가 터지는 바람에 찍게 됐습니다. 근데 작은 조 씨도 대박이 터진 게 있어요. 근데 또 그거를 사람들이 또 엄청 궁금해해가지고 작은 조 씨도 또 그걸로 한 편이 나갈 거예요. 이 삼각관계에 관련된 노래가 세 곡이 사브리나 곡이고 두 곡이 카밀라 곡이고 한 곡이 션 곡입니다. 그 여섯 곡을 이제 해석을 할 건데 백그라운드 스토리를 다 설명을 해야 노래를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료 조사를 한 10년치를 해왔습니다. 카밀라 카기 배우는 1997년생이고요. 션 멘데스는 98년생, 사브리나 카펜터는 99년생입니다. 카밀라 카 배우는 2012년에 Fifth Harmony이라고 맨 처음에 걸그룹으로 데뷔를 했어요. 이 그룹을 들어보신 분들도 있고 안 들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 그룹의 노래는 안 들어보신 분들이 아마 없을 거예요. Give it to me, I'm worth it. 인기도 엄청 많고 막 히트곡도 많고 그런데 대부분 미성년자였는데 이제 엄청 섹시한 컨셉으로 데뷔를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엄청 말이 많았죠. 걸그룹으로 데뷔를 하면 엄청 독보적으로 잘 나가고 인기가 많은 멤버가 한 명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카밀라였어요. 그러고 나서 션이 2년 뒤인 2014년에 데뷔를 했어요. 바인이라는 소셜미디어가 있었거든요. 지금은 망해가지고 없어졌는데 틱톡이 1분짜리 영상 올리는 플랫폼이잖아요. 바인은 15초 안에 모든 걸 보여줘야 되는 플랫폼이었는데 그때 바인에서 얘가 그 커버하는 노래들이 엄청 잘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유튜브에 자기 노래를 올리기 시작해요. 해외에는 그런 식으로 데뷔해서 잘된 가수들이 엄청 많거든요. 저스틴 비버도 유튜브에다가 자기가 부른 노래 올리면서 그걸로 이제 가수가 된 거잖아요, 맨 처음에. 그래서 지금도 션그 유튜브를 들어가시잖아요. 션이 가수가 되기 전에 올렸던 유튜브 영상들이 아직도 있어요. 그 카밀라랑 션이 처음으로 오스틴 머흔이라는 가수 콘서트에서 만나게 돼요. 관객들 흥을 돋구는 공연 같은 거를 한단 말이에요. 오프닝 무대라고 하는데 카밀라 카베어가 소속돼 있는 Fifth Harmony이랑 그리고 이제 막 데뷔한 션이 그 오스틴 머은의 무대에서 서게 된 거죠. 근데 이게 진짜 좀 아이러니한 게 오스틴 머은이 제2의 저스틴 비버라고 불릴 정도로 뜨는 가수였었어요. 데뷔만 핫했지 완전 짜게 식었어요. 오프닝 무대에 섰던 션이 오히려 찐 제2의 저스틴 비버가 돼가지고 완전 그 뒤로 뜨게 된 거죠. 근데 웃긴 건 카밀라가 오스틴 머은이랑 이제 사귀게 된 거예요. 근데 오스틴 머은이 자기의 첫사랑이다 이런 말을 인터뷰에서 많이 했을 정도로 카밀라가 오스틴을 엄청 좋아했고 오스틴 머은은 백키즈라고 라틴에서 또 엄청 핫한 여자 가수가 있거든요. 백키즈랑 헤어지고 카밀라랑 사귀었단 말이에요. 다시 백키즈한테 돌아간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카밀라랑 자기는 그렇게 시리어스한 관계 아니었다. 이제 백희지한테 잘 보이려고 그런 거겠지? 왜냐면 백희지한테 다시 돌아갔을 때였으니까. 그게 완전 카밀라 뒤통수 친 거죠. 왜냐면 카밀라는 막 오스틴은 내 첫사랑이고 이런 말 했는데 카밀라랑 션이랑 콘서트 이후로 친하게 지내다가 2015년에 I Know What You Did Last Summer라는 그 듀엣곡을 내요. 그 노래가 엄청 잘 되면서 약간 망북렌즈라고 하죠. 팬들이 션이랑 카밀라 너무 잘 어울린다. 얘네 사귀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둘이 스캔들이 난 거예요. 얘 남자로 하나도 안 보여. 막 약간 이런 식으로 인터뷰하면서 우리 진짜 좋은 친구야. 근데 카밀라가 혼자서 엄청 잘 나갔다 그랬잖아요. 그 그룹 안에서. 그래서 멤버들이 되게 그거에 대한 불만이 많았어요. 왜 카밀라만 밀어주냐. 그 체인스모커스의 클로저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피처링을 할지가 했는데 그 가이드 녹음을 카밀라가 했대요. 피처링도 원래 카밀라가 하기로 했었는데 이제 멤버들도 걔가 솔로 활동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그룹을 더 우선을 해야 돼서 그 노래를 안 한 거예요. 이제 카밀라도 아마 불만이 있었겠죠. 자기는 더 잘 나갈 수 있는데 그룹에 이제 압박이 있었고 이제 솔로 활동을 하고 싶어서 그룹을 탈퇴를 한단 말이에요. 뭐 멤버들이 카밀라 다 언팔하고 이제 카밀라를 상징하는 어떤 사람 한 명을 세우고 얼굴을 가리고 무대에서 그 한 명이 뛰어내려요. 그러고 나서 무대를 시작을 해. 남은 멤버들이 디스를 한 거죠. 얘는 우리를 떠났다. 그 무대는 아직도 되게 많이 회자가 돼요. 그러고 나서 카밀라는 머신건 켈리의 Bad Things라는 노래에 피처링을 하게 됐는데 이것도 아마 못 들으신 분 없을 거예요. 이
이때 당시에 배드 띵스가 엄청 잘 되고 카밀라랑 머신건 켈리랑 사귀었어요. 션은 누구랑 사귀었냐면 지금 저스틴 비버의 와이프인 헤일리 비버. 그러니까 그때는 헤일리 볼드윈이었어요. 그래서 둘이서 막 공식 석상에도 되게 많이 나오고. 근데 여기서 또 웃긴 게 있어. 션이 막 데뷔를 해가지고 잘 나가기 시작할 때 그때 저스틴 비버는 셀레나 고메즈랑 완전 대표 커플일 때였고 이제 라디오에서 제2의 저스틴 비버 이런 애들 많잖아 하면서 막 션 멘데스도 막 너처럼 노래 엄청 잘하고 걔도 싱어송라이터잖아 이렇게 그 진행자 얘기를 하는데 저스틴 비버가 션 멘데스? 그게 누군데? 약간 이렇게 한 거예요. 저스틴 비버는 뭐 그때도 이미 탑이었으니까 저스틴 비버는 실제로 그때 션 멘데스라는 이름을 처음 들었대요. 션은 헤일리 볼드윈이랑 사귀게 된 거죠. 션도 캐나다 출신 가수고 저스틴 비버도 캐나다 출신 가수거든요. 그래서 션 보고 막 제2의 저스틴 비버다 이런 이유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제 완전 캐네디언 킬러네 이런 말도 들었었어요. 2017년에 카밀라가 하바나라는 노래를 내요. 그 카밀라가 솔로가 되고 처음으로 낸 정규 앨범이었는데 말도 안 되게 히트를 한 거예요. 물론 노래가 좋은 것도 있지만 데스파시토라든지 아니면 타키타키라든지 그런 노래들이 다 완전 빌보드를 장악을 하고 있을 때 그 트렌드랑도 맞아 떨어졌고 카밀라는 실제로 라틴계 사람이거든요. 그 노래가 얼마나 잘 됐냐면 여가수 최초로 오디오 영상 조회수 10억을 돌파한 사례이다. 2년 후인 2019년에 션이랑 카밀라는 그때 이제 남자 솔로 가수 여자 솔로 가수로 완전 완전 승승장구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둘이 세뇨리타라는 노래를 낸 거죠. 대히트를 쳤고 스캔들에 완전 불을 확 짚어버려요. 엄청 섹시한 컨셉의 노래거든요. 그러고 나서 얼마 안 돼서 키스하는 파파라치가 찍힌 거예요. 가장 잘 된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션이랑 카밀라가 사귀기를 바라는 약간 망북렌즈 낀 사람들의 푸시 덕분에 잘 된 거란 말이에요. 그 파파라치가 공개가 됐을 때 엄청 많은 사람들이 아 쟤네 앨범 잘 되고 싶어서 지금 쇼하네 이렇게 하면서 비즈니스 커플이라는 루머가 진짜 많이 돌았어요. 그래서 그 루머를 약간 대답하듯이 션이 키스하는 거 가짜처럼 보인다는데 우린 원래 이렇게 키스야 하면서 자기 인스타그램에 둘이 키스하는 영상을 올린 거예요. 솔직히 사귀는 사람들 당사자 입장에서도 기분이 나빴겠지. 자기네들 진짜 좋아서 사귀는 건데 비즈니스 커플이다 이렇게 하니까. 근데 비즈니스 커플이라고 하기에 관계가 아주 지긋지긋하게 만나고 헤어지고 그래요. 그래서 솔직히 비즈니스 커플일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션은 카밀라랑 사귀고 그 저스틴 비버는 헤일리랑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진짜 웃긴 게 2020년에 션이랑 그 저스틴 비버랑 콜라보 노래를 내요. 여러분 이게 할리우드야. 자기 와이프의 전남친이랑 노래를 낸다? 이게 말이 되냐고. 카밀라랑 션이랑 한참 잘 사귀다가 2021년 말에 둘이 헤어지게 돼요. 카밀라는 오스틴 캐빅이라는 남자를 만나요. 뭐 데이팅 앱 뭐 CEO인가 뭐 그렇대요. 한 1년 정도 연애를 해요. 션은 카밀라랑 헤어지고 누구를 만났냐면 엄청 유명한 의사가 있는데 가수들의 호흡 발성법을 뭐 자기가 개발을 해내가지고 저스틴 비버 호흡 발성도 도와주고 그 헤일리 비버 척추 뭐 그거 의사이기도 하고 그 의사가 50대예요. 거의 30살 가까이 나는 이제 이 여자랑 뭐 스캔들이 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션 왜 저러냐 막 이랬거든요. 파파라치도 엄청 많이 찍히고 그랬는데 한 번도 인정은 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사브리나 카펜터라는 가수랑 스캔들이 나요. 2월달에 스캔들이 나고 3월달까지 사진이 찍혔었어요. 그랬는데 4월달에 그 코첼라라고 미국에서 엄청 유명한 페스티벌이 있어요. 저희도 갔다 왔는데요. 한번 저희 코첼라 브이로그 한번 보시고요. 그 LA 주변에 코첼라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 주변이 다 사막이에요. 3월까지 사브리나랑 둘이 데이트하는 거 찍혔다가 4월달에 코첼라에서 이제 카밀라랑 키스하는 게 찍히면서 둘이 다시 사귀는 게 이제 알려진 거죠. 코첼라 이후로부터는 둘이 이제 5월달에도 막 뉴욕에서 데이트하는 거 찍히고 이렇게 하면서 감추지 않고 데이트를 막 해요. 그리고 이제 인터뷰에서 근데 사브리나랑은 무슨 사이였어? 물어봤는데 그래서 션이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아무 사이도 아니었는데 우리 그냥 친구였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션이 자기 입으로 내 여자친구야 라고 인정한 사람은 헤일리랑 카밀라밖에 없는 거죠. 6월에 또 헤어진 거예요. 그해 2023년 11월에 또 션이 열애설이 나는데 이번에도 또 50대. 연예계에서 이제 프로그램 기획하고 막 프로듀서하고 뭐 MC 같은 것도 하고 결혼도 하고 이혼도 했었던 여자랑 또 스캔들이 난 거예요. 션은 항상 연예계 활동을 할 때 그 인터뷰에서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나는 연예인이 나한테 잘 맞지 않는다. 이 직업이.
그리고 공황장애라든지 불안장애라든지 우울증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고 한 2년 동안 그 노래도 안 내고 30살 차이 나는 사람들을 만나니까 사람들이 정신 건강이 많이 안 좋나 보다 막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아까 말했다시피 이 사람이랑도 열애설을 인정을 하진 않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올해 3월에 카밀라가 팟캐스트에 출연을 해요. 너네 다시 사귀었는데 왜또 헤어진 거야? 이렇게 물어봐요.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깨달았고, 그래서 이렇게까지 노력해야 되나 싶고, 우리는 친구 사이가 더 맞다고 생각을 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근데 이제 션이랑 카밀라는 헤어지고 나서 한 번도 서로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항상 좋게 얘기를 했어요. 서로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막 전애인들이 막 똥차였다고 하고 그러는데, 내 전애인은 정말 너무 좋은 사람이고, 션이 똥차 전애인이 아니라는 게 나는 정말 행운인 것 같아. 이러면서 되게 이상한 칭찬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팟캐스트가 3월이었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또 7월에 둘이 또 코파 아메리카라고 그 결승전 경기가 콜롬비아랑 아르헨티나 경기였는데 또 데이트하는 모습이 찍힌 거예요. 아니 3월에 그 팟캐스트 나와가지고 우리 그런 거 아닌 것 같아 이랬는데 7월에 또 누가 봐도 데이트하는 모습이 또 찍힌 거죠. 그리고 나서 두달 뒤인 9월, MTV에서 주관하는 VMA라는 그 시상식이 있어요. 사브리나는 카밀라 션 디스하는 노래 부르고, 카밀라는 션 겨냥하는 노래 부르고, 션은 카밀라 겨냥한 노래 부르고, 그렇게 한 거죠. 7월 달에 사진 찍혔고, 9월 달에 무대를 했는데, 한 번도 둘이 어떻다 이런 말을 안 해가지고, 사귀는지 안 사귀는지는 지금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브리나 카펜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디즈니 출신 가수이자 배우거든요. 엄청 오랫동안 활동을 하고 가수 활동을 되게 꾸준히 했는데 다잘안 됐어요. 대중적으로 잘된 노래가 없었는데 근데 이제 같은 디즈니 출신의 올리비아 로드리고라는 가수가 있어요. 재작년에 완전 핫했던 가수인데 첫 데뷔 앨범의 첫 노래가 완전 대히트를 친 거예요. 자기의 자전적인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노래예요. 자기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랑 환승을 한 거야. 저격하듯이 그 노래를 했는데 올리비아 로드리고가 뺏긴 남자가 조슈아 바넷이라고 디즈니 출신 배우예요. 사브리나 카펜터한테 환승을 한 거죠. 그 드라이브 라이센스 노래가 잘 되고부터 사람들이 다 추측할 수 있는 그런 노래들을 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완전 승승장구 대박이 난 거예요. 사브리나가 욕을 엄청 먹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팬들 입장에서는 우리 올리비아의 남자를 뺏어간 이 불려시 같은 기집애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사브리나가 인터뷰에서 그런 말을 되게 많이 했어요. 내 세상에 내 커리어에 영향받는 거 너무 싫다.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여러분 솔직히 사브리나도 오랫동안 음악을 했는데 노래가 잘안 됐잖아요. 근데 자기도 올리비아를 보고 뭘 느끼는 게 있을 거예요. 왜냐면 올리비아는 데뷔하자마자 노래가 완전 데이트를 쳤거든. 근데 데이트 친 이유가 뭐야? 자기 이야기했고 저격했으니까. 올리비아를 보고 배운 것 같아요. 아, 나도 저 방법을 해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한것 같아요. 이건 뭐제 추측입니다. 이 노래가 그둘 사이에 영향을 끼쳤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사브리나랑 조슈아랑 헤어지게 돼요. 조슈아랑 헤어지고 만난 게 바로 션인 거죠. 이제 드디어 노래 가사 해석 들어갑니다. 제가 타임라인대로 노래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첫 번째로 소개할 노래는 사브리나 카펜터의 Cindy Lou Who라는 노래가 있어요. 이 노래는 2023년 11월 17일날 발매가 됐고요. 이 노래가 나왔을 당시에 사브리나는 아직 가수로 유명하지 않았을 때예요. 사브리나가 언제 가수로 잘 됐냐면 에스프레소라는 노래가 올해 여름에 발매가 되면서 그 노래가 완전 대박을 치면서 이제 사브리나가 가수로 뜨기 시작을 한 거거든요. 저희 댓글에 이런 댓글도 있었어요. 뭐, 카밀라 태물이라서 마케팅 이용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사브리나는 이제 막뜬 가수기 때문에 커리어적으로 카밀라랑 션한테 비빌 데가 못 돼요. 뭐, 카밀라 보고 태물이라고 부르려면 부를 수도 있겠지? 근데 솔직히 카밀라는 걸그룹으로도 커리어를 탑을 찍었고, 솔로 여자 가수로도 커리어를 탑을 찍은 가수기 때문에, 그 누구의 팬도 아닙니다. 누구의 편을 드는 것도 아니지만 솔직히 사브리나는 이제 히트곡이 에스프레소랑 플리즈 플리즈 이거 두 곡. 앞으로는 사브리나가 얼마나 더잘 나갈지 모르는데 아직은 사브리나가 카밀라랑 션한테 커리어로 비빌 수준은 아니다. 영어로만 해석을 하면 안 되고 이 백그라운드를 알아야지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린치라는 영화가 있어요. 미국에서
그 나홀로 집에처럼 대표적인 크리스마스 영화 중에 하나예요. 그린치가 크리스마스를 싫어해요. 트리도 훔치고 막 선물도 훔치고 다 막 망가뜨리고 이렇게 말썽을 부리고 다닌단 말이에요. 다 그린치를 엄청 경계를 하고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딜로후라는 여자애는 그린치를 혼자 초대를 한 거예요. 우리 크리스마스 파티 하는데 너도 오면 안 돼? 막 이러면서 그 신딜로후라는 그 꼬마 여자애가 그린치의 마음을 돌려요. 카밀라 카베오가 신데렐라를 찍은 적이 있어요. 근데 신데렐라를 신디라고도 불러요. 이 신딜로후랑 신데렐라 이름이 비슷하죠? 션이 엄청 멘탈적으로 안 좋았다고 했잖아요. 항상 션이 카밀라한테 돌아갔잖아요. 신디만 그린치의 마음을 열었잖아요. 이건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다르지만 제 관점에서는 이 신딜로후가 아마 이 노래 가사 안에서는 카밀라를 뜻하는 것 같아요. I saw you laughing in one of his pictures. 그와의 반지를 끼는 건 결국 네가 되겠지. 우리나라에서는 반지를 커플들끼리도 많이 끼잖아요. 근데 외국에서는 커플링이라는 게 거의 없어요. 반지를 낀다는 건 결혼을 한다는 뜻인데 결국에는 네가 걔랑 결혼을 하겠지 이런 내용이에요. 세상은 온통 크리스마스 불빛으로 가득한데 난 너무 우울해. 크리스마스 하면 딱 빨간 초록이잖아요. I am blue가 이제 앞에 red and green, blue 이렇게 하니까 이제 색깔로 표현을 한 건데 blue가 우울하다는 뜻도 있어요. 아마 넌 그와 그 사막 어딘가에서 만났겠지. 아까 말했다시피 코첼라가 사막이거든요. Well, he was so searching, he found someone better. If you make him happy like I couldn't do. 걔가 마음이 힘들어 할 때 자기가 힘이 돼주고 싶었는데 자기는 그럴 수 없었는데 신디 너는 걔를 행복하게 해줬구나. 너의 긴 머리와 새빨간 입술 잊고 있었는데 우리 전에 한번 만났었잖아. 5년 전까지 스크롤링 뒤지고 있어. 집착 맞아. 이 5년 전까지 뒤지고 있대. 이게 뭐냐면 사버리나가 카밀라 팬이라고 언급을 되게 많이 했어가지고 시상식 같은 데서 사진도 많이 찍었고 서로 아는 사이예요. 내 마음은 찢어지고 있어. 아마 크리스마스라서 그런 거겠지? 영어권이나 유럽권에서는 크리스마스가 명절이거든요. 설날, 추석 같은.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다 가족끼리 보내요. 이제 신디는 명절에 이 남자네 집까지 갈 정도의 이제 가까운 사이인 거죠. 곧 눈이 내리고 트리에 불도 켜질 거야. 내가 사랑하는 그리고 지금 너와 사랑에 빠진 그 남자와 네가 키스하는 상상만 해도 나는 토할 것만 같아. 내 친구들한테 말했더니 다들 그럴 리가 없다더라. 신딜로후한테 이 남자를 뺏겨가지고 크리스마스를 엄청 괴롭게 보낸 거죠. 말했다시피 사브리나가 그렇게 잘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노래가 그렇게 화제가 안 된 거예요. 이 가사가 테이스트라는 노래를 내면서 이 노래 가사가 다시 주목을 받게 된 거죠. 올해 6월에 카밀라가 준글룸이라는 노래를 내요. 준글룸 초파악. 캘리포니아 지역의 이상기후 같은 건데 6월에 원래 여름이어야 되는데 갑자기 엄청 춥고 우중충한 날씨가 오는 시기가 있대요. 그걸 준글룸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꽃샘추위 같은 거. 우리나라도 날씨 따뜻해졌다가 꽃 피면 갑자기 팍 추워지잖아요. 촐포그도 캘리포니아 지역에 오는 안개예요. I might as well say meet me in Montauk. Cold beach, you walk. 카밀라랑 션이 캘리포니아 바닷가에서 걷고 있는데 몬탁에서 만나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뉴욕 쪽에 있는 섬인데 둘이 뉴욕에서도 같이 살았었거든요. I feel my body scream when you talk. She's cool, I heard. Won't act surprised it's all the pictures where. 그 새로 만나는 여자에 대한 얘기를 한 거죠. 괜찮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속안에서도 비명을 치고 있었는데 아무렇지 않은 척 했다는 거예요. 션이 사진을 보여준 건지 아니면 그 파파라치를 말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House fire for sure. Hope it'll burn out but it just gets bigger. 블랙핑크 노래에서도 우리 사랑은 불장난이라는 가사가 있잖아요. 이 집이 활활 타서 없어지길 바래. 그러니까 우리 관계가 없어지길 바라는데 근데 이게 이 불이 점점 더 커지기만 해. 그러니까 둘의 관계가 건강하지 않은 위험한 관계인 거죠. 만약에 그 여자가 그렇게 대단하면 너 왜 여기까지 온 거야? If you like her so much, what are you here trying to find out? 이제 여기서부터는 가사가 되게 야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제가 좀 순화해서 해석을 해드릴게요. Does she get this wet for you, baby? 이게 이제 침대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Wet이 뭐냐면 젖다라는 뜻인데 그 여자도 나만큼 이렇게 좋아해? 그 여자도 너한테 시와 노래로 속삭여줘?
이 짧은 입맞춤으로도 네 머리를 어지럽게 할 수 있어? 자기는 그렇게 할 수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 여자도 그렇게 해줘? 이 말이? 나는 그렇게 해주잖아. 자기네들 관계는 완전 미쳤다 이거야. 이거 너가 말하는 그 여자랑은 뜨뜻미지근한 관계 아니야? 이렇게까지 미치지 않은데 그걸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어? 너 그냥 나랑 즐기면 돼. 너도 알잖아. 나는 원하면 거짓말 안 해. 네가 최고고 나는 너뿐이야. I know that I haven't, but I hope you top it. I know that I haven't, but I hope you top it. Top it 하면은 더 잘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you better, you top it 이렇게 하거든요. Come here, just so much better. Is this gonna end ever? I guess I'll fuck around and find out. 왜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결과 불보듯 뻔히 알아도 내가 겪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바보짓을 하잖아 사람이. 그때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I will fuck around and I will find out. 나도 알아. 내가 자존심 세우느라 신경 안 쓰는 척하는 거. 근데 자기야 사실은 난 네 생각밖에 안 해. If I'm so over you, why would I die? Feel it's alive. 자기도 스스로 알면서도 그 끝이 뻔히 보이는 그런 짓을 하고 싶은 거야. 그 사랑을 뛰어들고 싶은 거야. Text you my favorite songs. 사보리나라는 애 요즘 안 나오고 있는데 걔 너무 좋은 애 같아 이렇게 하니까 이제 카밀라가 질투가 난 거지. 카밀라가 션을 불러낸 거야. Fall into the kitchen floor, goddamn, think we've been here before.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 하룻밤이 성사가 된 거죠. Goddamn, this could be a problem. 자기가 다 저질러 놓고 이제 와서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이 카밀라가 이제 션한테 물은 거죠. 어제 너 기억나? 션이 뭐라냐면 잊고 싶어도 잊을 수가 없지. 진짜 이거 문제다 문제다. 우리는 항상 이거 안 좋은 거 알면서 둘이 계속 이런 불장난을 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사브리나가 Short and Sweet이라는 앨범을 내요. 근데 인터뷰에서 뭐라 그랬냐면 신기하게 오히려 길게 만났던 사람들보다 짧게 연애했던 사람들이 더 강렬하게 기억에 남고 더 달콤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한 노래를 내가 썼다. 그래서 Short and Sweet이다.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오래 사귀어가지고 막 볼 거 다, 볼장 다 보고 지지고 다 했어. 그러면은 오히려 미련이 안 남는데 썸만 타고 잘 안 이루어졌는데 오랫동안 못 있는 경우 있잖아요. 제대로 막 그 끝장을 안 보면 오히려 더 잊기 힘들고 기억이 미화되고. 그러니까 이 Short and Sweet이 그런 뜻이야. 완전 저격하는 것 같은 노래가 두 곡이 나오는데 이제 첫 번째 곡이 8월 22일에 Coincidence라는 노래를 내. 우연이라는 뜻인데 내가 그의 가슴에 머리를 두자마자 바로 그 여자가 알았지. 그 여자 진짜 초기 미쳤거든. 지금 이 타임라인을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션이 열애설만 나면은 얼마 안 돼서 카밀라랑 다시 만나요. 다른 여자랑 열애설만 나면은 카밀라가 갑자기 다시 나타나서 션 마음을 흔들어 제끼는 거야. 션은 카밀라한테 속수무책이야. 그냥 카밀라가 부르면 그냥 달려가는 거야. 이제 네 입에서 그 여자 이름이 한 번 오르고 두 번 오르고 심지어 그 여자는 여기 있지도 않은데 그 여자가 네 인생에 다시 돌아온 거야. 그 여자 뉴욕에 있었는데 갑자기 LA에 왔네. 심지어는 같은 날 밤에 유난히 덤벙대고. 근데 이게 무슨 우연이야? 그러니까 솔직히 사람이 촉이 있잖아. 갑자기 얘가 왜 이렇게 어리버리하지? 얘가 우연 맞아? Last week, you didn't have any doubt. 그러니까 저번 주까지만 해도 둘의 관계가 탄탄했다 이거야. 근데 이번 주에는 그 여자랑 키스하려고 대기 타고 있네? 그 여자는 점점 너한테 야한 사진 보내고 과거형으로 말했던 거를 이제 현재형으로 말하고 이게 싸바싸바 한다고 하잖아요. 서킹업 이게 핥는다는 소리인데 그러니까 그 겹치는 친구들한테까지 잘 보이려고 하면 카밀라 친구를 말하는 거겠죠? 너 갑자기 버벅대면서 네가 사실을 말한다는 게 7%를 빼고 말하는 거야? 너무 신기하네. 네 폰은 갑자기 배터리가 나가고 네 차가 스스로 운전해서 LA에서 그 여자 다리 사이까지 간 거야? 코첼라, 팜스프링, 인디오 여기가 다 붙어있어요. 캘리포니아의 그 사막지역인데 누가 있겠어? 카밀라였겠지. 쇼츠에 이런 댓글이 달렸어요. Kinda like이 카밀라처럼 들린다고. 일부러 그렇게 의도를 한 것 같아요. Damn it, she looks kinda like the girl you outgrew. 이게 outgrow someone이 무슨 뜻이냐면 초등학교 친구처럼 옛날에는 엄청 가깝고 친했는데 지금은 안 만나는 그런 걸 얘기를 하거든요. Outgrow something 하면은 내가 옛날에 되게 아끼던 인형인데 지금은 아니야 이제 다 컸으니까. 카밀라랑 션이랑 엄청 어렸을 때 처음 만났다고 했잖아요. 10대 때 둘이 그렇게 오랫동안 지지고 볶고 한 사이인데 이제 나 그 여자 다 잊었고 옛날에 소중했던 관계야. 네가 네 입으로 그렇게 말했잖아. 그런데 이제 이 노래 마지막에 응? 근데 너는 또 헤어진 거야? 와 진짜 대단한 우연이다.
2월달에 사브리나랑 열애설 나오고 4월달에 코첼라에서 둘이 다시 사귀고 6월달에 헤어졌다 했잖아요. 나한테 뺏어가 놓고서는 또 헤어진 거야. 그러고 나서 요즘 제일 핫한 노래가 이제 이 테이스트라는 노래인데 너무너무 저격이에요. 왜냐면 이 뮤직비디오 자체가 그 제나 오르테가라는 그 배우가 있어요. 카밀라 카베요랑 닮았다는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 배우를 섭외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뮤직비디오를 보면은 이 사브리나 카펜터랑 제나 오르테가가 한 남자를 두고서 싸워요. 그리고 남자도 션처럼 키 크고 머리 꼬불꼬불한 누가 봐도 너무 닮게 이제 캐스팅을 하고 이제 노래 가사가 뭐냐면 I leave quite an impression. 5피트가 되게 키가 작은 키예요. 150 초반이거든요. 사브리나가 5피트이고 카밀라가 조금 커요. 5피트2인가 그렇대요. 남자 옷 다 어디로 갔는지 궁금하지. 내가 그 옷 다 입고 있잖아. 사브리나랑 그 션이랑 열애설 났을 때 사브리나가 션 옷을 입고 사진이 되게 많이 찍혔어요. 썸남 그 후드집어 뺏어 입고 막 맨투맨 뺏어 입고 하잖아. 나는 이제 떠나는데 넌 아직도 거기 누워있네. Next to me, one degree of separation. One degree of separation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 베프가 있어. 내 베프의 친구야. 사브리나랑 카밀라도 서로 알고 그리고 이 가운데 션도 껴있고 너네 다시 만난다는 말 들었어. 근데 만약에 그게 진짜 사실이면 너 걔랑 키스할 때 내 입술맛도 날걸? 너만 원한다면 걔랑 평생 함께 할 수도 있겠지. 근데 내 입술맛도 봐야 될 거야. 카밀라만 원하면 션은 항상 카밀라 옆에 있을 거야. 널 카페에 눕혀놓고 혀로 아주 예술을 하겠지. 근데 걔 그거 어디서 배워왔게? 무슨 말이냐면 네가 지금 웃고 있는 그 농담 내가 가르쳐준 거야. 네가 눈을 감고 걔도 입술을 느낄 때마다 내 입술도 느껴질 거야. 네가 걔를 들이마실 때마다 기억해. 나도 거기 있었다는 거. 네가 원한다면 걔 가져. 난 벌써 다 겪었잖아. 한두 번이나. I know I've been known to share 이렇게 하잖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올리비아 노래 잘 됐을 때 올리비아 로드리고가 사브리나 캄페터를 저격했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미 남자 나눠 갖는 걸로 이게 처음이 아닌 거지. 이 삼각관계에 휘말린 게. 그리고 나서 이제 VMA에서 이제 셋이 3자 대면을 하게 돼요. 사브리나는 이 방금 제가 해석한 테이스트를 무대를 했고 테이스트 뮤직비디오 마지막 장면이 남자가 결국 죽어가지고 여자 두 명이 장례식장에 참석하는 장면이 마지막 장면이에요. VMA 시상식 당일날에 션이 자기 무대 의상을 올린 다음에 내 장례식에 간다 이렇게 올린 거예요. 자기 인스타그램에 테이스트 노래 부를 거 아니에요 뻔히. 그리고 카밀라는 완전 검은 색깔 레이스 드레스를 입고 오는데 장례식장 복장 같은 그런 드레스를 입고 그 VMA에 참석을 한 거예요. 그러고서는 이제 준글럼을 부르는데 그 뮤직비디오에 얘가 금발을 했어요. 카밀라는 엄청 오랫동안 흑발이랑 갈색 머리를 고수를 했고 근데 코파 아메리카에서 사진을 찍혔잖아요. 그때 카밀라가 머리를 금발로 염색을 했어요. 사브리나는 금발이 완전 트레이드마크거든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쟤 왜 금발했어? 쟤 완전 사브리나 의식하는 거 아니야? 막 이랬었단 말이에요. VMA 뮤직 그 무대에서 카밀라가 금발 머리로 준글름 노래를 불러요. 무대 화면이 그 컴퓨터 화면으로 바뀌면서 갑자기 그 검은 머리로 다시 염색을 한 카밀라가 그 노래를 딱 멈추고 가스피드라는 노래를 부르거든요. 근데 가스피드가 뭐냐면 사전에다가 검색을 하시면 막 굴럭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잘못된 해석이고 막 행운을 빌어 이 뜻은 아니고 완전 안녕 할 때 쓰는 말이에요. 네 인생 살아라 이런 뜻이에요. 앞으로 너 신경 안 쓸 테니까 너 네 인생 살아. 아디오스 굿바이 이런 뜻이에요. 나 이제 이 파티에 있기 싫어. 네 농담 이제 하나도 안 웃겨. What for? On the floor. 이거 이 노래가 되게 비유적이거든요. 이 뜻을 해석을 해보자면 그러니까 이 파티나 이런 가식적인 세상이 싫다는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할지도 못하는데 나 뭐하러 이렇게 갇혀있고 이렇게 파티는 남들이 보는 거잖아. 나 그런 거 신경 안 쓸래. 나 그냥 맨발로 나갈 거야.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야. 사람들은 아마 나보고 약 먹어야 돼. 너 그거 생각하는 걸로만 멈췄어야지. 아마 나한테 그렇게 말할 거야. I'm tired of playing pretend. Stop driving it to death. Stop driving. It's a dead end.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끝난 길이야. 죽은 길인데 운전해서 가봤자 소용없다. 이 뜻이 뭐냐면 그만 좀 간섭해. 이제 끝났어. 죽은 세상에 살고 있어. 과거에 살고 있다고. If everything could stay the same, wouldn't it be nice? 뭐 세상에 모든 게 그대로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그럴 수가 없잖아. 근데 너 알잖아. 나는 항상 떠날 때가 언제인지 알아.
밤이 지나고 해가 뜨기 전에 너도 마음의 안정을 찾길 바래. 그러면서 가스피드 가스피드 너 네 갈 길 가 안녕. 평화든 기쁨이든 손에 잡을 수 없으니까 난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잡으려고 노력하지 않겠다는 거지. 그리고 Kisses to my muse 하면은 노래를 만들 때 영감을 줬던 그 존재들한테 나 키스를 보낸다. 이 상처를 치유할 화해 상처 추성이라서 이제 그만 싸우고 싶어. Real life angel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는 너무 좋은 사람들이 가득해. 내가 다 내려놓을 때 나를 붙잡아줄 사람들이 있어. 내가 만약 다리에 불을 지른다면 걔네가 불 붙이는 걸 도와줄 거야. 먼더 브릿지 하면은 손절의 의미도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막 다리 놔준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만약에 누구를 손절했어. 그럼 내 베프들도 너 손절하면 나도 걔 안 볼래 이렇게 내 친구들은 그 정도로 나를 지켜준다 이거야. Sometimes I just lose it. Thoughts can be abusive. Times where I lose sight of love. The real reason I do this. 지금 이 노래를 부르면서 이 가사를 말을 하는 거잖아요. 나는 사랑을 잃었을 때 그 노래 속에서 찾으려고 했는데 그 노래를 하는 과정이 이런 생각들이 나를 괴롭힌다 이거야. 이제 지친다는 거야. 자기는 16살 때부터 이 짓을 했는데 이 가스피드라는 노래가 사랑 노래가 아니잖아요. 난 이런 거 다 지쳤고 내 인생 살 거야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난 이제 26이니까 I choose this. 나도 이제 너 보내줄게. 나는 나를 찾은 것 같아. 너도 잘 지내길 바래. 나랑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이런 삼각관계나 이런 사랑 얘기 막 이런 거 다 피곤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니까 이제 나 그만 내버려둬. 약간 이런 노래예요. 그 아까 준불룸 불렀던 그 노초 뭘 때려 부셔요. 뮤직비디오 맨 마지막 장면도 그래요. 가스피드 맨 마지막 장면에 노란 머리였는데 검정 머리로 바뀌어요. 그 무대를 하고 나서 자기 인스타그램에 나는 내 지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위한 장례식을 했어 이렇게 쓴 거예요. 퍼포먼스가 장례식이다 이거예요. 션은 Nobody Knows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It just walks me home. 사랑하는 사람의 품에 있는 게 집에 온 것 같은 느낌이야 막 이런 말을 하잖아요. 너도 이렇게 달콤하고 이 금빛도 반짝거릴 때 이래야만 한다고 느껴. 이게 사랑이라고 느껴. 사랑에 빠지면 영혼이 이어지지만 아마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나 봐. 어디로 갔을까? 아무도 모르겠지. 그 사랑이 어디로 가버렸는지. 벌스 1이랑 벌스 2랑 이렇게 좀 대비되는데 벌스 1에서는 이런 모든 게 다 완벽해서 이게 사랑처럼 느껴졌는데 그리고 사랑에 빠져서 우리 영혼까지 이어졌잖아. 근데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나 봐. 도대체 그 사랑 어디로 간 거야? 이거 우리 사랑인 것 같은데 계속 떠나는 거야. 네가 잘 취하는 건 다들 알고 있지. 비유잖아요. 스스로 컨트롤 못한다는 거 사람들 다 말하는데 But fuck, you are the one. 근데 어쩌겠어, 난 너밖에 없는데. 나는 이 순간만을 위해 살아. 그러니까 나는 그런 충동적인 너도 너무 좋다 이거야. 그러니까 아마추어 드렁크 했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잘 취하는 사람이 술을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 Flying too close to the sun 이렇게 하는 거예요. 카밀라가 머리를 금발로 염색을 했을 때 인스타 바이오에다가 이렇게 써놨는데 이거를 가사에 쓴 거지. 너무 뜨겁고 가까이 가면 자기가 타 죽을 거 아는데도 자기는 그렇게 가깝게 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노래를 보면 션은 카밀라를 못 잊은 것 같아요. 이거 제 추측이에요. 미국에서 가수들도 저격 노래를 쓰고 이럴 때 서로 미리 연락하고 쓰는 경우가 되게 많대요. 증오하고 막 그런 사이 아니면 나 너에 대한 노래 썼어. 나 이런 노래 낼 거야. 이렇게 미리 얘기를 하는 게 예의라고 하더라고요. 얘네도 서로 아마 노래를 썼을 때 알려줬을 수도 있어요. 테이스트 뮤비는 너무너무 저격이기 때문에 이건 아마 말을 안 하고 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상부 상조니까 이제 나도 쓸게 이렇게 한 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제가 생각할 때 이 정도로 노래를 쓰는 걸 보면은 그 안에 든 감정이 가짜는 아니다.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이 10년에 걸친 션과 카밀라의 관계와 그 사브리나가 낀 상과 관계를 정리를 하고 무려 6곡을 제가 한번 해석을 해봤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안녕!